아모센스가 오늘 상장을 하는데요. 공모 가격은 12,40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앞서서 경제판 돋보기에서 중복 청약에 대해서 다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저희가 확인을 했지만 이런 코스닥의 종목들은 대표 주관사가 한 곳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배정 물량이 좀 적을 수 있다는 점이 수급적으로는 좀 자유로운 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또 어제작의 자동차 관련주 쪽에 밸류체인이 좋았던 만큼 이 IoT와 전장 부품을 하고 있는 아모센스의 오늘장의 또 움직임 따상 가능할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어떤 방향성을 보일지 증시의 내용과 전략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D&W 파트너스 송동현 대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미국장이 모처럼 또 호재를 안고 또 고점 경신을 했습니다. 우리 장은 어떨까요? 상승하락 보합 가운데 전망해 주시죠. 네, 우리나라 증시도 상승 출발을 전망합니다. 예, 상승장 금요일장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근거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미국 3대 지수가 이제 모두 상승을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투자 법안에 대해서 초당적 골조 합의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주면서 좀 그 중간 이후에 다우지수가 또 강하게 상승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최근에는 사실 나스닥의 신고가에 대한 부분들이 더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이 펀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강하게 좀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역시 강력한 실적 기대감에 따라서 역시나 이 FAANG 이 펀 중심의 주식 상승이 예상된다. 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 4차 산업혁명의 이 폭발적 성장 가능성, 이 부분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 기술주, 미국의 기술주의 중장기적 상승이 예상이 되었는데요. 역시나 이 연준의 이 테이퍼링 스탠스 이후로 방향성을 못 잡던 증시는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가 둔화가 되면서 원자재 가격들이 조금 조정이 받고 있고 그에 따라서 드디어 이 성장주 중심으로 상승이 좀 나아지고 있다는 것이 최근 시장의 특징적인 부분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따라서 성장주 위주의 장세가 좀 연출될 수 있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델타 코로나 관련돼서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좀 심한 상황인데요. 이 부분 역시도 이제 경제 성장화를 늦출 수 있다는 점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이제 하락을 시키면서 성장률 유지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다라고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장의 특징은 인프라 투자 법안에 대한 골조 합의입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대부분의 업종이 고르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나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다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발표된 지표는 굉장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ISM 서비스업 지수도 60이 넘는 그런 상승 흐름들이 나아지고 있고요. 제조업 지수도 뭐 62.1 정도로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구간이라고 보는데 무려 60이 넘어가는 모습들이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적 완화와 그리고 미국의 재정 정책이 가속화가 되면서 경기가 뚜렷하게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파월 의장의 계속적인 긍정적인 발언들, 인플레이션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도 가격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골드락스 장세를 만들어주고 있는 현재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3분기 정도까지는 이제 성장주 위주의 업종이 좀 더 강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간밤 모건 스탠리에서도 애플에 대해서 엄청난 장기 매수의 기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 우리 기술주라든지 애플 같은 것들이 이제 최근에 조정을 받으면서 어떤 밸류 부담을 좀 해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적 모멘텀까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간밤 영란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라고 봤고 하지만 우리 장 같은 경우는 어제 보합권으로 양대 지수가 혼조 마감된 것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연내 기준금리 가능성을 제기했기 때문에 인데요. 멕시코가 또 깜짝 금리 인상을 간밤에 했네요. 자, 이렇게 선진국과 또 신흥국의 위치와 입장은 조금씩 다릅니다. 상승장의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네.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 역시도 이제 미국의 흐름을 따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장 업종의 강세가 우리나라 증시도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주목을 해야 될 점은 바닥권에서 벗어나고 있는 바로 바이오 섹터가 지금 저평가된 영역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드디어 바닥권에서 좀 벗어나면서 상승해주고 있기 때문에 성장 업종의 강세 속에서 바이오 섹터를 좀 주목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반도체라든지 IT 하드웨어, 물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약간 무거운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반도체 중소형주는 회복이 되고 있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IT 하드웨어 쪽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 강세 예상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역시 2차전지 쪽도 계속 주목을 해줘야겠죠. 2차전지 쪽도 가장 성장 업종 중에서는 반등세가 빠른 현재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종목별 차별화된 장세가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오르는 것이 아니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올라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정치인물주라든지 정책주가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강력한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인프라 투자 법안과 더불어서 부동산 관련된 인프라 관련된 우리나라의 그리고 정치 테마와 맞물리면서 이런 정책주 흐름들의 강세가 예상된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